새로 산 건데 부러졌거든요. 직접 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집게로 소위트 부러진 거를 잡아주시고, 이제 나이타로 이쇠 부분을 지질 거예요. 이 지질 때, 방 안에서 하면 안 되고 밖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하셔야 돼요. 이게 잡아서 빼야 되니까 충분히 달궈줘야 돼요. 충분히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달궈준 다음에, 네, 이제 된것 같아요. 벤치로 이거를 접어서, 이게 쏙 빠지죠? 이 속에 지금 타다 만개 나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다가 몇번 이렇게 툭툭툭 쳐줄게. 살살 안 찌그러지게.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본드 칠해가지고 껴주시면 끝납니다. 새로 산 낚싯대 두 개가 초이타가 똑같은 부분이 끝이 다 끊어져가지고 두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수리했거든요.